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원님이 의정 활동을 하시는 걸 제가 쭉 옆에서 봤는데요. 참 열심히 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 의회가, 우리 의회에 잘 들어오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이 열심히 오래 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천 시민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천시의원 김재욱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위원이라는 소임을 맡겨주시고 온전한 1년을 보낸 첫 한 해였습니다. 시민을 위해 발로 뛰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함과 미흡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3년을 되돌아보고 시민을 위한 이 위원의 사명과 책임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내년 의정활동의 방향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눈이 많이 내려 길이 미끄럽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정말 한 해를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조례를 발의하시고 상임위 활동도 열심히 하셨는데요. 그동안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조례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조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올 한 해 조례 입법 활동의 키워드를 뽑자면 복지와 안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셔도 돼요. 네. 올 한 해 조례 입법 활동의 키워드를 뽑자면 복지와 안전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와 관련해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이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입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에서 우리 지역의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발의되었고 조례를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피해 아동의 보호와 사후 치료 및 관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사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전과 관련해 화재 위험에 대한 경각심과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이천시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자체는 관련법에 따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에 대한 조례입니다. 세 번째는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에 대한 조례입니다. 피난층 대피 또는 방화창, 방화문 작동방법 숙지와 반복 훈련을 통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내용이고 생명과 재난을 지키기 위한 조례입니다. 네. 그 준초고층이라 하면은 이제 우리 이천에 준초고층이 몇 개 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소방서에서 이 훈련을 주관하나요? 네. 훈련은 네. 민관군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네.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제 훈련할 때 주민들이 전부 사이렌이 울리면 다 대피해가지고 그런 그 생명을 지키는 그런 재난 훈련을 대비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 그게 뭐죠? 의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뭐?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네. 공동주택을 가지신 분들의 훈련을 통해서 네. 이게 진행을 하지만 주민들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렇죠. 주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본인 생명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네. 같이 참여해서 훈련에 네. 동참하시는 것이
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인데, 이 소방시설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어떤 내용이죠? 네, 우선 그 기초생활수급자, 네. 또 사회 취약계층, 뭐 사회적 약자, 그렇죠. 또 차상위계층, 네. 또 뭐 여러 가지의 그 소방시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소방시설의 내 그 종목을 보면 네. 소화기 또는 네. 그 화재 안전 감지기라는 그 지원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지금 그 두 가지의 그 지원 외에 네.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네. 천정에 그 설치할 수 있는 분말 확산 소화기가 있어요. 네. 지금 취약계층이나 여러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소화기는 거의 그 지급이 된 걸로 그렇죠. 네.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소화기도 들 수가 없는 그렇죠. 못 들죠. 네, 신체적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자동으로 천정에 열이 70도가 가해지면 네. 그 소화기가 그 분말이 터지는 이런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네. 아마 그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에 좋죠. 네, 이런 조례를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좋죠. 그게 이를테면 인터쿨러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인터쿨러 물로 나오는 것처럼. 인터쿨러가 아니고 이렇게 네. 보면 식당 같은데 그 음식점 같은데 보면 네. 그 주방에 네. 비행 접시처럼 네. 그렇게 생긴 그 분말 화산 소화기가 있어요. 네네네. 어쨌든 어르신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네. 거동이 불편하신 분하고. 네. 뭐 네. 보일러실이나 이런데 천정에 설치하면 그렇죠. 아무래도 화재 염려에 좋겠네요. 네. 그다음에 그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인데요. 네. 이건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 피해 아동학대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가정에서 많이 좀 일어나는 그렇죠. 게 가장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피해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면 그 발생된 장소에서 빨리 좀 분리 조치를 네. 해서 이 아이들이 보호할 수 있는 또 쉼터가 조성이 되고 있으니까 네. 보다 안전하게 또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분리 조치를 해서 그 가해를 입히신 분들한테도 네. 그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좀 따뜻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동학대가 발견이 되려면 그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는 가정의 주위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그 신고도 해주고 해야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뭐 그래야 이게 드러나지 부모들이 자기 아이 학대한다고 뭐 신고하지는 않을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분리되면 어디 이제 아파트 이런 보호 시설에 별도로 마련한 공간으로 아동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 우리 의원님이 뭐 하여튼 좋은 발의를 해주셨고요. 또 뭐 이게 좀 아쉬운 점도 좀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의원 발의한 것 중에서도 또는 발의하고 싶었는데 뭐 시간이나 여건이 안 돼서 못한 그런 또 발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미래를 이끌어갈 그 청년 세대와 교육비, 주거비 부담. 취업 문제 등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도 청년 아동과를 중심으로 청년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 문제를 입법으로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청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며칠 전에 그 의원님이 그 시정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그 보니까 뭐 부학지구 도시개발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뭐 산수유 나무 뭐 등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의정 질의한 내용을 이렇게 뭐 문구로만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잘 모를 것 같아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몇 가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 강고동 부학지구 도시개발 분석에 네. 대한 내용인데요. 네. 내년 10월이면 입주될
706가구의 아파트가 그 네. 주변에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 주변에 그 아파트 입주 전에도 교통이 좀 혼잡한 지금 상황인데 네. 706가구가 입주가 되고 나면 또 더더욱 교통 혼잡이 발생될 염려가 있어서 사전에 미리 좀 대책을 세우는 거를 좀 시리를 했고요. 네. 두산 아파트와 개배미골고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시도 1호선과 연결해서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그런 그 질의 답변을 들었고요. 네. 이 부분이 그 신호등이 설치가 되면 그쪽 지역에는 조금이나마 좀 교통 혼잡이 불편하지 않게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다 함께 돌봄센터 그 신설에 관련한 질의를 했고요. 네. 사실 송정동에 그 다 함께 돌봄센터가 벌써부터 있어야 되지만 그 장소나 또 그 다 함께 돌봄센터가 설치될 곳을 선정을 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그 설치가 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를 했고요. 답변으로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장소 섭외를 해서 다 함께 돌봄센터를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네. 상수유 군락지 보존에 관련된 질문도 드렸는데 사실 정말 이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주차장 문제나 또 아니면 가장 군락지 보호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개인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 나무에 대한 그 보호에 대한 그 어떻게 해야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이천시에도 한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앞으로 인허가를 낼 때 그 부지에 있는 산수유 나무는 이천시에서 매입을 할 적절한 금액을 매입을 해서 다른 곳에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승차 구매점이라는 뭐 우리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라는 그 승차 구매점에 대한 그 교통 혼잡과 또 사고 위험에 대한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네. 그 주변에 시민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민원이 많이 발생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시정지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주변에 CCTV나 또 주정차 금지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그 뭐 주차장도 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주차장이 그 승차 구매점에는 주차장이 많지가 않고요. 그 차가 거의 그 매점에서 음식을 구입해서 결제하고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몇 대 그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현장을 또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CCTV나 또 주차 단속을 통해서 단속을 하다 보면 그 승차 구매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차장 그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권고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학지구는 의원님 그 지금 현재 2차선이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를 이렇게 확장하거나 뭐 도로를 좀 더 넓혀야 된다 그런 필요성은 없나요? 네, 그 주변 그 도로는 지금 편도 1차선 도로로 되어 있고요. 시도 1호선과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가 되면 한쪽 차선은 우회전 신호와 좌회전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차선이 조성이 될 거로 예정이 되고요. 네. 4차선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3차선까지는 지금 확인이 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네. 그 산수유 축제도 이제 여러 번 저도 가봤지만 이게 이제 개인 사유지에 있다 보니까 뭐 거기에 건축물을 진다거나 또는 어떤 행위를 건축 행위를 하면서 그 산수유 나무를 자른다거나 뭐 아니면 또 앱으로 반출한다거나 네. 이런 경우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보호 조치를 해야 될까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개인 사유지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지금 그 전원주택을 조성하시는 그 업자분들하고 또 토지 소유주들하고 이제 인허가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소상수서에서 거기에 있는 그 고목이나 네. 오래된 나무들을 시에서 매입을 할 테니 시에다가 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은 좀 나무를 저희가 2000년에도 매입을 해서 다른 데로 네. 식재를 할 수 있는 네.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 뭐, 전에도 그렇게 하고 그렇죠. 허가 조건에 이렇게 좀 넣어서 네네. 협조를 하는 걸로 네. 네. 그래요. 아니, 뭐 내년에도 의원님 뭐 좋은 조례 많이 좀 발의 좀 해주시고요. 네. 우리 전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고생을 좀 많이 해달라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내년 2024년도도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나요? 오늘 한 해도 열심히 하셨는데 의원님 또 내년에도 열심히 하시길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민들께 새해 인사 좀 해주시고요. 내년에 포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기대와 설렘 가득한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추운 날씨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눈이 눈을 녹이며 올라오는 새싹처럼 희망찬 새해 아침을 맞아 시민 여러분의 행복이 넘치고 바라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물가 경제 불황 등으로 삶이 많이 팍팍합니다. 그래도 시민분들의 가슴 속에 희망을 품고 사셨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희의 의전 기본 원칙은 현장입니다. 현장 속에서 변함없이 열심히 뛰며 시민분들을 만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은 꼼꼼히 살피고 오늘보다 나아진 내일을 만들기 위해 희망의 이천, 이천 시의회 위원 김재국, 하루하루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하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